대중적인 인식도 그럼요. 만화가 아주 나쁜 것이다. 그렇죠. 뭐 거의 만화는 거의 뭐 5대 사회 악으로 들어갔어요. 5대 사회 악이니까 예. 그 뭐 거의 뭐 마약, 부정, 부패 그쪽하고 같은 동급이었어요. 마약하고 예. 그런 정도로 이제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요. 예. 만화책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우는 행사 이런 거 막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식들이 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어떤 동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은 좀 작가로서는 힘들었어요. 어떤 사회적 규제가 워낙 심해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동심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깨를 냈던 것이 예, 이게 예. 또 깨라면 깬데. 동물을 의인화 했을 때, 아야동물을 이제 의인화 했을 때, 심의 규제가 좀 완화가 돼요. 그러니까, 동물이니까? 예, 이렇게. 동물이니까 좀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잖아요. 사람, 아동이 뭐, 이런 그대로 이렇게 뭐, 어른들에게 불순하게 한다든가, 못되게 한다든가, 이런 것보다는. 그런 이제 방편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, 이제 동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남들이 안 그리는 동물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이제 상상이 발전돼서 공룡까지 간 거예요. 예. 그렇군요. 그 시작은 참 단순합니다. 네. 근데 옛날 공룡 중에 초록색 공룡이 있었어요? 초록색 공룡이 있는지 그 저도 잘 몰라요. 모르는데 왜 초록색으로 하셨습니까? 아, 이것이 처음에 제가 이제 공룡을 잡았을 때는 초록 색깔이 아니고 그 갈색으로 했어요. 지금 이렇게 수두에 보이는 이 색깔이 제가 처음에 이제 썼던 색깔인데. 그리고 우리가 배운 옛날 공룡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. 저도 예, 그 당연한 이제 이런 색깔로 생각을 했었는데, 한 분은 이제 이 갈색으로 공룡을 그렸더니 편집부에서 그때 이 만화가 이제 보물섬이라는 잡지에 연재가 됐거든요. 예, 지금은 예. 이제 없어졌는데. 그 편집장님이 이 갈색의 공룡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. 하들짝 놀래가지고 웬 똥색이냐 이거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편집장님 이제 초록색으로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초록으로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그 편집장님의 생각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초록 색깔이 사실은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색깔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 둘리를 그릴 때는 그 초록 색깔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왜 특별히 초록색이 어렵습니까? 이 초록 색깔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시선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. 예. 예를 들어서 뭐 녹색의 어떤 이파리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이것이 하나의 채색화되고 또 하나의 일레스트화되면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색깔이 초록 색깔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아마 둘리 색깔이 약간씩 좀 달라요.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 그 88년, 87년에 나왔던 이제 그 아기공 둘리라고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. TV에서 연속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때가 사실 국민적으로 히트칠 때예요. 그렇죠. 근데 그 색깔이 굉장히 그 녹색인데 짙어요. 굉장히 짙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색깔이 그렇게 짙지가 않고 그 색깔보다는 좀 연한데 좀 더 이제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캔 받고 뭐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짙게 나온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짙은 녹색을 그 당시에 받아들인 아이들은 다 그 둘리 색깔이 그 색깔인 줄 알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하죠. 이 색깔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그 색깔 구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색깔이 초록입니다. 그러니까 잡지, 만화 잡지에 연재되던 둘리는 조금 연하고 그렇죠. TV 애니메이션은 진하고 이런 차이가 있군요. 그렇습니다. 둘리하고 그다음 이제 둘리를 떠맡게 된 소시민의 상징 고길동. 또 그 밖에 그 고정 캐릭터가 또 여럿 있죠? 예, 맞습니다. 일단 이제 둘리라고 이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어른들은 이제 고길동을 생각하는데 그 아동들은 희동이를 생각해요. 희동이. 예, 아주 이제 꼬마 이제 젖꼭지 물고 맞아요. 이 희동이하고 이제 둘리가 거의 뭐 천생연분처럼 이렇게 껌딱지처럼 서로 붙어 다니는데 이런 관계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에서 온 그 깐다삐아라고 하는 얘기하는 벨이 있어요. 거기서 온 도우너가 있고 도우너 예 에어리언이죠. 그리고 이제 또 그 서커스 단에서 탈출한 또치라고 하는 이제 또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.
서커스는 타조인가요? 예, 타조죠. 타조죠. 예. 그래서 이제 둘리가 공룡이다 보니까 오는 그 같은 친구들이 친구 레벨들이 다들 외계인이거나 동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설정이 돼 버렸어요. 그러니까 둘리 친구로 도우너하고 또치가 있는 거죠. 예. 이 셋이 셋이가 이제 거의 삼총사라고 봐요. 삼총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집에 약간 좀 순수 총각이 하나 또 살고 있는데 이제 마이콜이라고. 마이콜, 예, 머리 바글바글하고, 머리 보글보글하고, 예. 그렇죠. 예, 가수 지망생. 기타 맨날 들고 다니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네다섯 캐릭터가 줄을 예. 이루고 있죠, 이야기에. 네, 네.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한 캐릭터마다 성격을 부여했잖아요. 그렇죠. 둘리의 성격은 뭐였죠? 상징적인 게? 둘리 성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좀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. 이제 특별하게 성격이 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너무 일반적인 애의 성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초능력을 좀 그렇죠. 심어준 그렇죠. 그러면서 좀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초능력이 있었죠? 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호의하면은 의도하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만화고 또 아이들 애기다 보니까 좀 실패가 많아요. 그 초능력이 그래서 그것도 실패가 주는 재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리고 초능력을 바로, 초능력을 할 줄 아는 일반적 아이 그렇죠.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희동이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한 세 살 전후의 애기거든요. 이제 이 희동이가 사실 희동이가 고길동의 시 조카죠. 따지고 보면은 조카죠. 여동생의 아들이에요. 근데 또 떠맡은 거죠. 떠맡은 거죠. 왜냐면은 그 참 그 동생 부부네 애가 외국으로 있고 유학을 가면서 애를 갖다 맡겨놓고 가버리고 일방적으로. 예, 예, 예. 그래서 그러면서 오는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길동 씨 같은 경우는 맡고 싶어서 맡은 애기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것이 어쨌든 맡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희동이라는 아이가 그 길동 씨나 뭐 이런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둘리만 예, 네,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. 그런 데서 오는 그 불의 파함들이 굉장히 이 집안에 또 많이 깔려 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왜 둘리를 쫓아내지 않는가? 길동 씨는 그 계기인데. 근데 이제 그 쫓아낼 수가 없는 게 이 희동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둘리예요. 그렇죠. 둘리를 쫓아내면 희동이가 뭐 난리가 나겠죠. 난리가 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설정을 좀 교묘하게 좀 짜지게 해놓고 있죠. 네. 뭐. 네. 도우너하고 또치는 뭐 특별한 그 성격이 있습니까? 그냥 아 이제 특별한 성격이라기보다도 도우너가 갖고 있는 성격은 약간은 좀 단순해요.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 자체를 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사람들 인간들이 어떤 좀 크게 세 분류를 이제 나눠놨는데. 우리도 이제 그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른이든 아이든 좀 성격이 단순하면서 좀 뭔가 성격적으로 좀 그 주먹이 먼저 나가는 예, 이런 예.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. 성격 다혈질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또치 같은 경우가 이제 출신이 서커스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서커스라는 것이 약간 좀 아 뭐랄까 좀 언덕 문화 같이 그 하위 문화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서커스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좀 뭔가 가엽고 안 돼 보이는 불쌍한 예, 캐릭터. 불쌍한 이런 캐릭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치가 이제 사실 서커스 다녀서 좀 눈치밥을 먹고 오던 네. 자라면서 이제 도망을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. 탈출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눈치가 빨라요.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약간 좀 얕고 예, 좀 기회주의적으로 예. 빠르게 이제 처신하는 예. 이런 인물의 한 예고.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리는 그냥 보편적인.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이제 하나의 전체 사회의 축을 이루는 그렇죠. 이런 인물상이 된 거죠.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고길 동네 집에 온 거죠? 아, 그것은 이제 둘리가 원흉이에요, 사실은. 예, 둘리가 이 스물에서 둘리가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. 친구들을 데리고 온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이러다 보니까 뭐 길동 씨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맛이죠. 그 둘리는 처음에 어쩌다가 그럼? 아, 둘리가 이제 처음 오게 된 거는 그 집에 고길동 씨 집에 자제가 영희하고 철수라고 예, 하는 두 자제가 있거든요. 예. 이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길에 그 쌍문동에 보면 이렇게 그 우이천이라고 하천이 있어요. 예. 그 하천에서 그 둘리를 발견을 하는데 그렇죠.
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뚫리가 빙하를 타고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중량체를 거쳐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. 그렇죠. 흘러온 것을 이제 그 영희하고 철수가 발견을 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인형인 줄 알고 들고 온 거예요. 예, 예. 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억만년 전에. 그렇죠. 네.